금속활자 두 번째 이야기, 금속활자의 매력에 빠져보아요. 아름다운 우리 역사 여행하기 문화재 편. 오늘 공부할 문화재는 고려의 반도체, 금속활자입니다. 직지심체 요절, 들어보았나요? 지난 시간 고려의 금속활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금속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라고 해요. 고려시대의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이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본래 상하 두 권인데 현재는 학원만 전해지고 있어요. 직지심체요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인쇄되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에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박병선은 직지심체요절이 유럽의 것보다 더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직지심체요절은 왜 프랑스에 있을까요? 1886년 조선은 프랑스와 통상 조약을 맺었어요. 이후 1887년 꼴랭 드 플랑시가 프랑스를 대표한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고서와 각종 문화재를 수집했어요. 직지심체요절도 아마 그가 수집해 프랑스로 들고 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911년 직지심체요절은 앙리 베베르라는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여 소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1950년경 직지심체요절은 앙리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됐지요. 머나먼 길을 여행한 직지심체요절, 참 고생 많았겠어요. 외롭게 먼 이국에 있던 직지심체요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 유학생 박병선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1972년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던 그녀는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국제도서 전시회에 전시할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서구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끼어있던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리고 오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책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앞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세상에 알렸답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어떤 가치와 의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많은 책을 읽고 있지요? 이렇게 책이 많아지고 그 책들을 읽으며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의 인쇄 기술 덕분이에요. 목판 인쇄술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기술까지 보유했던 고려. 우리가 예부터 뛰어난 인쇄 기술을 보유했다니 뿌듯하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움이 함께 생각나지 않을까요? 직지심체요절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직지심체요절은 유럽에서 만든 금속활자보다 70여 년 이상 앞서 제작된 자랑스러운 고려의 문화유산입니다. 100년 넘게 머나먼 이국 땅에서 외롭게 있는 직지심체요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두 곳에 가면 고려의 금속활자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청주 고인세 박물관, 두 번째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다고요? 인터넷 누리집에 들어가면 VR 전시관을 통해 집에서도 생생히 체험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퀴즈!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책으로 유럽에서 만든 금속활자보다 70여 년 이상 앞서 고려에서 제작된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딩동댕! 직지심체요절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